문법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 그런 말 있죠? 언어는, 어학은, 또 외국어는 단어 싸움이다. 이런 말을 합니다. 그래서 누가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. 기분을 나타내는 표현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. 자, 첫 번째, 슬프다. 이런 건 뭐 초급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슬프다, 답답하다. 아, 마음대로 안 돼요. 답답해요. 그렇죠? 안타깝다. 아, 어떡하지? 걱정이 돼요. 안타까워요. 네. 불안하다.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? 무서워요. 불안해요. 그렇죠? 미안하다, 죄송하다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? 미안합니다, 죄송합니다. 그런데 미안합니다는 조금 낮은 말이고 죄송합니다는 조금 높인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높인 말로 하고 싶으면 미안합니다 보다는 죄송합니다 하세요. 아시겠죠? 우리 이렇게 단어 배우면서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회화, 그렇죠? 그런 대화문도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죠. 네. 그 다음에 억울하다.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 잘못했지? 나 너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럴 때 억울해요. 난 잘못이 없어요. 억울하다예요. 섭섭하다, 서운하다. 비슷한 말 아시죠?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. 뭔가 서운해요. 섭섭해요. 네, 저는 친구에게 아주 좋은 걸 선물했는데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줘요. 네, 이럴 때도 섭섭하다. 또 좋아하는 사람이 멀리 가요. 떠났어요. 섭섭하다, 서운하다. 친구와 헤어졌을 때 네, 그런 마음들이 섭섭하거나 서운하다입니다. 후회하다는 여러분 아시죠? 네, 괜히 했어. 하지 말걸. 네, 그럴 때 후회하는 거죠. 그 다음에 허전하다는요. 무엇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뭐가 없지? 허전하다. 아까 친구가 멀리 떠났을 때 섭섭하다, 서운하다. 그럼 친구가 옆에 있다가 없죠. 그럴 때 허전해요. 그런 마음이 허전하다예요. 그 다음에 억울하다가 두 번 나왔네요. 네, 억울하다 중요하니까. 네, 속이 상하다. 속상해요. 속이 아파요. 이거 언제 속상할까요? 안타깝다일 때도 속이 아프다예요. 여기서 속은 한국 사람들은 마음, 속 이런 걸 같이 얘기해요. 속상하다, 마음이 상하다. 상하다는 우리 여러분 기억나요? 음식이 상하다. 못 먹게 되었어요. 그런 상하다예요.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죠.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. 귀찮아요. 하기 싫어요.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. 공부하기 싫어요. 일하기 싫어요. 귀찮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해요? 잠자요? 놀아요? 네. 아쉽다. 뭔가 빠진 것 같아요. 허전해요. 그리고 아쉬워요.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여러분 여행을 가죠. 그러면 짧게 여행을 갔다 오면 더 있고 싶어. 아쉽다. 이렇게 하죠. 그런데 아쉽다예요. 부끄럽다.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.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? 부끄러워요. 그럴 때 부끄럽다입니다. 여기는 없지만 창피하다도 비슷하게 씁니다. 이것도 중급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. 부끄럽다, 창피하다. 너무 잘못했어요.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. 발표를 해요. 그런데 실수가 너무 많아요. 그럴 때 부끄러워요. 네.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어, 한국 사람들과 잘하고 싶은데 자꾸 틀려요. 부끄러워요. 아니요.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.